밀실에 갇힌 미술 광장으로 나오다. 2014 광장 아트 페스티벌. 열린 공간 광장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미술의 현재. 대한민국 대표작가 300명의 미술작품과 연예인작가 특별전을 통해 대중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섭니다. 대중의 감성을 치유하는 3,500점의 미술작품이 전시되는 광장 아트 페스티벌. 미술관을 품은 광장. 그곳에서 상처를 어루만지는 작가들의 아름다운 한 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펼쳐지는 광장 아트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작가로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된 내용들을 민화적인 기법으로 민화 작가가 바라본 어떤 장면을 이 시대의 작품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 저는 그 이상향의 세계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림을 추구하는 게 제 작품 세계에 목표고 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복을 부르는 문양이라든지 살아가는데 무탈하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소망, 마음 이런 걸 갖다가 형식 없이 편하게 표현한 그림을 민화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궁에서 사용했던 궁중화까지 현재는 그냥 아직 민화라고, 민화라는 범주 안에 넣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민화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시키는 호종 서민자 작가. 작가는 민화의 기본이 되는 전통 계승을 위해 정성이 담긴 재현작을 선보인다. 네, 고종의 아들 순종이 천년도에 걸려가지고 회복된 기념으로 도화세 하운들이 시작한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도 그림인데, 불행하게도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미국에 있는 오리곤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꼭 한 점 심혈을 기울여서 똑같은 작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통 그대로를 재현하고 더 나아가 작가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재해석해 매력적인 현대 민화를 그려낸다. 구도와 채색, 표현이 훨씬 섬세하고 정교한 맛을 풍긴다. 제가 추구하는 독창적인 민화 기법은요, 가능하면 맑게 선현들이 사용했던 색감을 그대로 해서 어떤 유럽 사람들이나 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떤 한국적인 신비로운,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한국인 문화에서 나온, 주변에서 나온 그 색감을 계속 이어가는 걸, 공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오래 하다 보면 진하게 진채로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맑게 비단에다가 맑게 표현하는 방법도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 한번 칠해주고요. 돌려서 뒤에도 또 마른 뒤에 한 번 더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투명하게 느껴지면서 어떤 맑은 느낌이 나타나는데, 제가 어진 공부를, 임금님 모습을 그려 어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서 맑게 표현하는 거를 요즘 익히게 돼서 이렇게 요즘 작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릴 적에는 상당히 번거롭죠.
화선지에다가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단을 붙여가지고 앞뒤로 배치를 해서 그리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공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근데 완성도도 그만큼 뛰어납니다. 과연 우리 그림은 어떤 것일까 할 때 저는 민화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민화로서의 그 어떤 동기도 찾고 저기 현대적인 어떤 이슈화된 메시지도 민화에서 찾아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작가로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 말하자면 북한의 핵이라든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된 내용들을 민화적인 기법으로 민화 작가가 바라본 어떤 장면을 이 시대의 작품을 하고 있고요. 현 시대의 사고와 일상적인 사건을 접목해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작품을 그려내는 호정 서민자 작가. 전통적 기법을 따르며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는 작가는 우리 시대에 던지는 강한 메시지를 담아낸다. 문무왕이 죽어서 동해에 묻어달라 그러면서 나는 동해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겠다. 그래서 그 해가 용의 해였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문무왕이 죽어서 용으로 다시 환생해서 독도를 휘감으면서 독도를 지키는 수호하는 장면을 그린다 그러면 이 시대의 아픔도 나타내면서 우리가 지금 진정해야 될 그 어떤 역사적인 사명까지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리게 됐습니다.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는 게 어떤 그 미술책 한 권을 보는 것 더 이상 저한테는 상상력을 많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해석을 다시 하죠. 그래서 민화에서 동기를 찾아서 전통 색상으로 어떤 어우러짐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작가는 전통의 계승과 현대의 재해석을 통해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초현실적 작품을 만들어낸다. 작가의 시대는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로 향한다. 그곳이야말로 민화를 연구하고 창조한 서민자 작가가 꿈꾸는 이상향인 것이다. 여기는 이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세계예요. 유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거기에는 들어가는 관문이 있어요. 이렇게 큰 관문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오방색 중에 남쪽 기운을 닮은 추색을 강하게 넣고요. 그리고 여우에는 우리 선조들이 실용화로 사용했던 떡살 무늬를 재미있게 제가 좀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 어떤 그 힐링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제 작품 속에서 힐링을 맛볼 수 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현대인들한테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표정이 녹아있는 그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이 과연 어떤 부분일까를 제가 고민을 했을 때 미나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끝을 해내는 어떤 사명감까지 느끼면서 앞으로도 쭉 그 선조들이 그렸던 그림도 재해석할 것이고요. 또 전승도 할 것이고요. 지금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 작가의 아픔, 또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까지도 그려보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대한민국 미술영재 발굴 프로젝트 2014 광장 학생 미술 실기대회. 참신하고 역량있는 미술영재 발굴, 새롭고 공명한 실기대회.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여의도 광장에서 펼쳐지는 2014 광장 학생 미술 실기대회.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교육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이 수여됩니다. 대한민국 미술계의 영재가 탄생하는 2014 광장 학생 미술 실기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